오늘 소개할 제품 카테고리는 필수 아이템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. 이 가운데서 탑 오브 탑을 뽑아본다면 무기자차랑 혼합자차, 유기자차 이렇게 나누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. 근데 눈빛이 무기자차, 유기자차 몰라. 아, 네. 뭐예요?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발랐을 때는 코팅이 되면서 그 위에서 튕겨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거고, 너무 매트하다든지 뭐 좀 꾸덕꾸덕하게 발린다든지 얼굴이 하얗게 된다든지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.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반대야.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랐을 때 이 안에 피부에 흡수되는 거예요. 흡수가 된 상태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지. 오히려 기름진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는 것들도 있는데 성분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또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. 두 개 같이 들어있는 거 쓰는 게 좋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 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들이 조금 자극적인 애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왜 선크림만 바르면 눈물 난다는 사람이? 저. 그러니까 주변에 거의 열이면 아홉이 그래요. 땀 흘리고 여름에 장난 아니에요. 줄줄 흐르죠. 그러면 이 눈가에 발랐던 애들이 눈에 들어가요. 무기자차는 붙어버려 있어요. 건조해. 대신 굉장히 건조하지만 흘러내리질 잘 않아서 그러신 분은 무기자차, 안 그런 분은 유기자차 내진 혼합. 자, 또 여기서 퀴즈. 선크림의 네. 유통기한은? 없지 않아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지금 놀랬다. 2017년 5월에 샀어요. 그럼 2018년 5월에는 버리면 돼요. 남아있으면. 남아있는 선크림을 쓰잖아요? 차단이 안 돼. 나는 얼굴용, 바디용 따로 사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. 그냥 하나 사서 얼굴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팔뚝에도 발라서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폐기.